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스파이더링 관리하는 통을 만드는 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재형 케이지 소, 적재형 케이지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재형 케이지를 선택했고요. 이건 적재형 케이지 소 사이즈입니다. 우선 보시면 양면에 이렇게 환기구멍이 있는데 이 사이로 초파리가 잘 들어가요. 초파리가 들어가서, 지금 초파리가 보이네. 초파리가 들어가서 썩은 알이나 애들 죽은 개체의 시체에 이렇게 초파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대기가 되고 부대기가 으악으악 해가지고 개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초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극세사망을 이 구멍, 환기구멍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돼요.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철망을 붙이고 이 철망 사이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오!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잘 붙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쓸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이쪽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개체 수가 적을 경우 이렇게 적재형 케이지 정사각 있죠? 정사각 사이즈에다가도 가능해요. 이 구멍, 환기구멍만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극세사망을 잘라서 붙이시고 반대쪽도. 아, 우리 집엔 초파리가 없다 하시면 이거 작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초파리는 냄새를 맡고 어디선가에서부터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극세사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사육장 기본 작업이고요. 덮개를 보시고 덮개에 환기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덮개에 환기구멍이 여기 뚫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스카이테이프로 또 막아주셔야 되는데 환기구멍이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체 담았을 때, 유체 옮길 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닥재, 혼합바닥재 일반 에코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애들 개체를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거, 좋은 거 깔아주고요. 어느 정도 적신 상태에서 가장자리나 이런 데는 살짝살짝만 눌러주세요.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젖은 상태의 바닥재를 깔아주시고, 저는 조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면 스펀지도 하나 넣어줍니다. 사이즈는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해서 바닥에 눌러주시면 돼요. 이 해면 스펀지는 스파이더링이 플라스틱 이 자체 사육동을 매달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닥재에 물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 잘 못해서, 잘 몰라서, 네, 못하는 경우,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이 너무 많거나 하는 경우, 애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 애들이 습하다, 아, 바닥재가 너무 습해서 나는 조금 건조한 데 있고 싶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정사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개체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이제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으로 이제 탈피를 한 개체들이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무정란이나 뭐 찌꺼기나 탈피를 잘못했거나 문제 있는 개체들은 다 빼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바닥재 안에 이런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갈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그 곰팡이가 또 영향을 끼쳐요.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보실 때 그런 곰팡이가 핀 부분 바닥재를 걷어내거나 찌꺼기를 걷어내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치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 자체에 이제 찌꺼기 빼고 나서 약간 기울여서 손으로 살살살 털어내 줍니다. 이렇게 옮겼고요. 이렇게 여기 옮기고 나서 아까 넣다가 다 빼내지 못한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곰팡이 안 피면 상관없어요. 곰팡이 피면 그 부분만 핀셋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마스카라 애들 10마리 나왔던 거 저번 개체 있죠? 개체가 작아서 이 정사각, 적재형 정사각에 담아서 넣어줄 거예요. 얘네 크라찬 애들. 옮겨 좋습니다. 이 상태로, 바닥재는 저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닥재의 습도는 약간 젖어있는 게 맞아요. 젖어있는 거 유체 관리할 때 통 만들어주는 거 보셨죠? 피크통에 옮겨줄 때 그 바닥재 정도 적셔놓으시면 됩니다. 마르면 조금 더 물을 뿌려서 적셔놓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해면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걱정되시면 가장자리만 적셔서 애들이 쓰면서 전체가 적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고, 얘네들 관리는 26도에서 27도 정도 사이에 있는 온도가 유지가 되는 공간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얘네 온도를 맞춰주시겠다고 이 아래에다가 히팅장치나 뭐 하시면 안 되고요. 온도가 좀 적정하게 냉장이나 이런 곳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집에서 관리할 때는, 간단해요. 유채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바닥재에 일반 피클통이나 뭐 유채통 있죠? 유채통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면 스펀지를 새그맣게 하나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탈피를 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환기구멍은 작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탈피해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